무단 통치하에서 10년간 쌓이고 쌓인 조선 사람들의 울분가오라는 이 3.1 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 통치하에서 10년간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 조선 민족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낮 12시 종소리가 나자 당시 숭동여자학교 오늘의 평양 학생 선행공전이 자리잡고 있는 장대제 운동에 평양 시민 수천 명이 모여서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고 조선 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 군대는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격렬한 가두시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도 거정리 장례식을 보러 온 농민들까지 합세해서 수십만 군중이 시위에 떨쳐나섰습니다. 놈들이 봉기에 의해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가 밑부리째 뒤흔들리게 되자 봉기 참가자들을 무참히 탄압해서 무려 10만 여 명이나 학살하는 야속인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박침들 학살하는 걸 내보냈습니다. 놈들이 그때 태영도 감행할 것을 명령했는데 태영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28명이 봉기는 전국 각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참관을 통해 이놈들과는 한 하늘을 이거 살 수 없으며 끝까지 따라가며 피값을 받아야 하겠다는 불타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들을 받들어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결의합니다. 놈들이